여기 홍콩 스타일 레스토랑인데 깔끔하고 에어컨도 켜져 있고 다른 시라파 한국어도 있네. 야, this one? One. Yeah, one. Okay. 완탕? 완탕 노노. 홍콩 가면 가장 기본 누들이 완탕면 나왔어요. 와,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돼지고기랑 섞은 두부볶음 뭐 이런 거 해서 두 개 시켜봤습니다. 완탕면 70바시고 두부는 100바시예요. 170바시니까 두 개 합쳐서 한 6,500원 정도? 진짜 홍콩 그대로 마신 완탕면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70바시면 진짜 대박인데? 완탕은 한 5개 정도 들었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만든 것 같아요. 두부도 꽤 먹을만해요.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웰크라통을 즐기고 계속 오늘 숙소에서 쉬었어요. 6시부터 타페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돼서 저는 그 퍼레이드 첫 모습을 보러 지금 타페에 가고 있어요. 지금 타페는 이렇게 점점 점등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도 몰리고 있고 날씨는 여전히 좋고 5시 40분쯤 됐는데 걷기에 딱 좋은 날씨고 덥지도 않고요. 와, 끄라통을 위에다가 올리고 길맥 하시는 여성분 있네. 오늘 퍼레이드 한다고 길 다 막았네. 어제 제가 이런 곳에서 발 마사지 받았는데 1시간 150바트 완전 혜자예요. 또 밤에 받으니까 덥지도 않고 엄청 시원했어요. 오, 하늘도 점점 예뻐지고 있고 노을이 보이네. 가는 길에 롯데 미슐랭 맛집은 역시 웨이팅이 기네. 미스 이핑? 프사 찍으시네. 프사 포즈 봐. 퍼레이드 시작하는 지점 여긴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다. 퍼레이드가 끝났고 지금 타페 게이트에 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요즘 가장 치앙마이에서 핫한 쿵메카에 왔습니다. 웰크라통 기간이어서 조금 더 핫하긴 한데 평소에도 진짜 핫합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이게 쿵메카라는 곳인데 짠, 이 정도면 사람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여기 7시 8시쯤 오면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여기 운하 따라서 먹거리들이나 상점들 기념품 파는 곳들이 많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웰크라통 기간이어서 이렇게 크라통이 띄워져 있는데 쿠라통 기간이 아닐 때도 여기 약간 일본 분위기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저녁을 안 먹어서 빨리 좀 먹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왼쪽으로 들고 있는데 왼쪽에는 거의 이런 기념품 가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 먹거리는 많이 못 봤습니다. 뭔가 핫플 느낌 난다. 되게 예쁘네. 커피도 30바시고 차가 25바시예요. 하나 샀어요. 자이언티. 여기 보니까 약간 일본 마을을 모티브로 만들었나 보네요. 여기 곳곳에 일본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일본어가 있어. 여기도 코히, 코히 오차, 오니상. 맞은편에도 다 일본어 뭐 이라시아이마세 이런 게 있어요. 본방와. 여기도 일본 느낌. 후지산 적혀 있네. 야, 노상에서 한 잔씩. 와, 맛있겠다. 오코노미야끼 40바트, 교자 40. 오랜만에 일본 음식 먹어볼까? 오코노미야끼 능. 배고파서 오코노미야끼를 일단 배 좀 채울게요. 40바트에요. 1,500원에 오코노미야끼를. 다리도 예쁘다. 음악 때문에 다들 신났어, 신났어. 아까 첫 번째 다리 지나서 여기 두 번째 다리를 건너면 다시 원점 회귀를 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바퀴 뭐 먹으면서 천천히 돌아보면 뭐 넉넉잡아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일본 마을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따라 하려고 애쓰긴 했는데 사실 일본 느낌이 막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갈게요. 아, 먹거리가 생각보다 막 크게 있지는 않은 아직까지는. 와, 씨, 군고구마. 라면 살짝
나름 예쁘다. 플라통 뛰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봐야겠다. 신강처럼 막 많이 뛰어진 않네 여기는. 진짜 여기 약간 일본 마을처럼 꾸며놨지만 약간 태국적인 모습에 이런 랜턴도 띄워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여기 야키토리 있네. 치킨. 치킨 1. 치킨 리버 2. 원 치킨 스킨. 70발. 하, 하. 여기 야키토리 사가지고 여기 앉아서 술이랑 한잔 딱 하면서 운치 좋게 딱 먹으면 좋은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가고 있어요. 와, 여기서 아사히 한잔 딱 때리면 막 맛살 나겠네 그냥. 이렇게 치앙마이 신상 어플인 콩메카에 와봤는데요. 사실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먹거리나 쇼핑할 거리는 막 크게 없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큰 기대 마시고 사진 찍으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린 라운 아 투톤 야 와플콘 야 I'm from Hokkaido 이빠이 이빠이 야 벌금카 아 홋카이도 맛이 아닌데 아 จุดเริ่มต้นที่ดีให้คนรุ่นปัจจุบันได้ช่วยกันหันมาสนใจแล้ว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ทำตุงถวาย 진짜 빅마마다. 와. 여기
오늘 러이 끄라똥 마지막 날인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